아이쿠, 오늘은 대박 웃긴 이야기. 유머, 7탄. 아이쿠, 사우정 버스 타던 날. 오늘은 사우정이 소개팅을 나가는 날. 꾸밀 얼굴은 없지만 1년 만에 세수하고 양치하느라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다. 그래서 사우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그때 마침 버스들이 도착을 했고 사우정은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타고 보니 뭔가 이상한 사우정. 아이쿠, 버스를 잘못 탔네. 앞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뒤에 걸 타버렸네. 기사 아저씨, 나 좀 내려줘. 버스 기사 아저씨가 사우정을 뒷문으로 내려주었다. 그러자 우리 사우정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갔다. 그런데 같은 버스 앞문으로 타는 사우정.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우정이 하는 말. 아이쿠, 하마터면 버스 놓칠 뻔했네. 아이쿠, 사랑의 파스. 그 정체는?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깨웠다. 할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영감, 많이 아파요? 잠시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리더니 겨우 파스를 찾아서 붙여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감, 아프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야. 고마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시원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허리에 붙인 파스를 떼고 새 걸로 붙이려는 순간 그만 깜짝 놀라 나자빠졌다. 어제 붙인 파스는 바로 짬뽕의 달인. 아이쿠, 성공한 인생이란? 오늘은 10대에서 100세까지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쓸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그리고 마지막, 100세는 아침에 눈이라도 뜨면 성공. 아이쿠, 유머를 대하는 나라별 반응. 프랑스인의 반응. 유머를 다 듣기 전에 웃어버린다. 영국인의 반응. 유머를 끝까지 다 듣고 웃는다. 독일인의 반응. 유머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웃는다. 미국인의 반응. 유머를 다 듣고도 웃지 않는다. 중국인의 반응. 유머를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일본인의 반응. 유머를 잘 듣고 그대로 모방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인의 반응.
유머 내용도 모르면서 그저 난 따라 웃는다. 아이쿠, 도를 아십니까? 퇴치법. 어떤 멍청하게 생긴 남자가 소개팅을 했다. 그런데 너무 못생겼다고 여자에게 퇴짜를 맞았다. 멍청한 남자는 여자 한 번 못 사귀어봐서 너무 슬펐다. 그렇게 울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예쁜 여자가 다가왔다. 멍청한 남자는 심장이 벌렁거렸다. 예쁜 여자가 말했다. 도를 아십니까? 관상이 정말 좋으세요. 저랑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그러자 멍청하게 생긴 남자는 너무 실망했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여자가 생기겠어.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온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쿠, 아가씨가 보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이쿠, 남자 팬티 입는 여자. 신나는 여름, 바람기 많은 영희와 그 친구가 해변에 놀러 갔다. 해변에 도착한 후 비키니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희가 남자 팬티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고 웃으며 친구가 물었다. 영희야, 왜 남자 팬티를 입고 다녀? 그러자 영희의 대답에 빵 터지고 말았다. 남자친구가 내 차 안에서 남자 팬티를 발견했거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